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네요, 정말. 제가 새해가 되면 꼭 스케치북에서 드리는 새해 인사말이 하나 있어요. 정말 이 모두 2016년 한 해 동안 정말 행복하시라고, 희열감 확 느끼시라고 새해 인사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자, 여러분 모두 해피 유희열! 그래서 첫 방송인 만큼 오늘은요, 올해 가요계의 트렌드를 좀 미리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2016년 내가 접수한다 전해라. 그 첫 번째 주자는요, 이분은 힙합을 대표해서 나온 분들인데요, 힙합이 작년에 정말 대세였죠. 요즘 이분 완전 전성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언더 오바를 넘어가지고 뭐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완전 폭발적인 대세 중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분입니다. 소개해드리죠. 대세남 지코. 그리고 2016년 아마 이분의 해가 되지 않을까, 유망주 한 분 같이 소개를 해드리죠. 바로 베이빌론의 무대입니다. 여긴 한국이지만 서구적인 느낌 가득. 아참 은행은 절대 안 쓸 거야. 그거 따져 저 악어 샤워 해 아쉬 먹기 챌린지. 저거 주방태는 누가 날까 챌린지. 키는 그 써도 의심은 미성년. 주체 못하는 바람에 주체한 페스트. 날 알아봐도 티나게 리액션 하지 말아줘. 에센에스가 목적이면 너무 챙겨서 낚아줘. 전화기 뒤집자 분위기 좋으니까 진지한 게 즉시 위가 좋지요. 머리 밤 머리 놓자 오빠가 무리하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Alright,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boy but you are a girl. I'm a boy, you are a girl. 아름다운 여자한테 좀 받아야 해. 이 파리에는 대부분이 살아가니까 서풀이 부엌 갔다가 뭐 바로 망신 살 사약 말고 마셔. 그건 네 인생 샷. 아무나 잡고 사지 막아도 네 인생 샷. 아미 탁석해 남녀 남녀 나눠 착석해. 강한 게임 하더라도 밖에서 네 댄서 해 뜨고 네 화장도 뜨고 넌 먼저 저를 뜨기 전까지 계속 그거. 다 망가지는 바닥에 구사가 턱은 자자해. 뜬금없는 일 얘기 다 고민 싹 남은 따로 해. 전화기 뒤집자 분위기 좋으니까 진지한 그 뜻이 우리가 좋지요. 머리 밤 머리 놓자 오빠가 무리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Alright,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boy but you are a girl. I'm a boy, you are a girl. 아름다운 여자한테 좀 받아야 해. Say boys and girls. . 정말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음원 깡패.
그냥 깡패가 아니고 음원 깡패입니다. 바로 음원 깡패 지코 그리고 차세대 힙합 뮤지션 베이빌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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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코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수록곡들 대다수가 19금이 많아요. 제가 참 그래서 좋아하는데 오늘 스케치북을 위해 가지고 좀 클린 버전을 또 애써서 만들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클린 버전이 아니고 스케치북 버전이에요. 아 여기만 여기서만 하니까 그냥 파일 자체가 스케치북이에요. 음원이. 아 진짜. 네. 야, 정성이거든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아쉽긴 하지만 여기서는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못 나가는 게 있는데 스케치북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네. 자 베이빌론이 최근에 네. 스케치북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편집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다이나믹 듀오랑 제시가 2016년에 완전히 뜰만한 친구 하나만 추천해달라 그랬더니 베이빌론을 딱 뽑았었어요. 그 얘기 들은 적 있죠? 네 들었어요. 기분 되게 좋았어요? 기분 좋았죠. 제가 되게 뭔가 리스펙하는 형들이었는데 네. 그 형들이 여기서 이렇게 제 이름을 얘기해줬을 때 정말 막 가슴이 막 미쳤어요. 네. 진짜? 네. 혹시 왜 교포 출신이에요? 아니요. 어디 고향이 어딘데? 저 서울이요. 네. 아, 말이 굉장히 지코는 아까 능동적으로 했는데 막 리스펙하는 그래가지고 또 그런 느낌이 있구나. 베이빌론 네. 지코한테 처음 연락 딱 받았을 때 왜 지코에게는 좀 묘한 이미지가 있는 게 되게 언더 힙합 막 이런 아티스트 이미지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아이돌이라는 또 이미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망설여지거나 좀 그런 건 없었어요? 왜 나한테 연락 왔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코한테 연락 오게 된 계기가 이제 이제 그 개코 양키 형 빈진호 형이랑 치얼스 때문에 이제 작업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네네. 그때 얘기 연락 듣고 저는 바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블락비 지코보다는 아티스트 지코라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되게 랩하는 그런 자세나 뭐 딕션이나 퍼포밍이나 뭐 이런 가사 전달력이나 너무 거의 완벽에 가까워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아이돌이다 뭐 뮤지션이다 이렇게 막 의견들이 뭐 좀 갈라지긴 하는데 저는 거의 100% 그냥 아티스트 지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코랑 작업하면 너무나 좀 재밌을 것 같고 너무나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바로 예, 달려가지고 가이드하고 예, 그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아니 네. 지코 나왔으니까 좀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아이돌 팀들 보면은 멤버 중에 한두 명은 꼭 자작곡을 좀 쓰는 네. 게 약간 추세예요. 왜 그런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저는 트렌드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기획사가 처음부터 짜놓은 플랜에 맞춰서 네. 연습하고 트레이닝하고 그들이 정한 방향 자체로 이제 그냥 연습만 하고 따라가기만 했던 게 추세였다면 요즘에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 자체를 제작자들도 인정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듣는 음악 자체도 라이브러리 너무 넓게 들으니까 이제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음악을 해야지 본인들한테 어울리는 제일 걸 잘 알겠죠.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보면 좀 가장 먼저 잘 되는 그룹들도 일단은 본인들이 뭔가를 하는 그런 뭔가 자생적인 능력들이 좀 갖춰져 있는 그룹들이 대중분들도 그렇고 먼저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거든요. 본인들한테 어울리는 색깔을 본인들이 알고 본인들이 직접 프로듀싱하고 본인들이 컨셉도 정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지코가 만드는 이제 블락비의 음악도 만들거든요. 블락비의 음악과 또 지코의 음악 좀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대하는 자세가. 네, 좀 그때마다 자아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 블락비 앨범이나 노래를 만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블락비는 어쨌든 K-pop 그룹이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대중들을 상대로 정말 그런 굉장히 소통하기 쉬운 그런 음악. 을 만들고 공감대를 이끌어가는 게 일단 저의 어떤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타겟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지코 저 그냥 자신의 독자적으로 앨범을 만들 경우에는 별로 그런 거 신경 많이 안 써요. 어떤 뭐 스코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신경 안 쓰고 음원 순위 뭐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그래서 저는 터프쿠키 낼 때도 그렇고 웰던이라는 노래를 앞서 작년에 싱글로 발표할 때도 그냥 19금 될 거 알고 비속어도 그냥 넣었고 그냥 상관없는 그냥 저에 대한 남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 자전적인 얘기를 풀어놨거든요. 네. 음원 순위 진짜 신경 안 써요? 솔직하게 발표되는 그날 자정이야.
눈에 불을 켜고 보죠. 아 이게 사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은 그러지 않으려고 막상 작업할 때는 네 막상 발표되면 신경이 쓰이죠. 사실.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신경 안 쓰려고 해요. 오. 그래야지 제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 바빌로는 그럼 보컬로서 내 강점. 일단은 저도 좀 뭔가 R&B 팝을 좋아하는데 뭔가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장르를 되게 많이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좋은 점을 좀 많이 좀 캐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베이빌론의 이 보컬을 제대로 그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력을 좀 살짝 한번 보일 수 있게 살짝 맛보기로 살짝 한번 들어보는 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노래인지 좀 살짝. 이거는 이 노래는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즐겨 듣던 노래인데 네.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이라는 노래인데 이걸 좀 더 뭔가 피아노 R&B 버전으로 좀 불러드리고 싶어가지고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네. 누구 노래예요? H.O.T. 아, 그 노래를 네. 좋아요. 박수로 네. 한번. 좋겠다 노래 잘해서. 아니 음성이 보통 R&B 힙합 하는 그 보컬들 보면 요즘엔 좀 진하게 부르거든요. 약간의 중음대 근데 굉장히 미성해 맑아요 소리가 없는 좀 스타일의 보컬이네요. 감사합니다. 오 진짜 매력 있다. 자 2016년 이제 첫날이에요. 직후 2016년 계획. 저는 일단 2015년에도 뭐 바벨론 형한테도 그랬지만 저한테도 너무나 뜻깊은 한 해였거든요. 제가 가질 수 있는,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여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한 해여서 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2016년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셨던 만큼 제가 어떤 음악적인 것뿐만 아니더라도 좀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조금 이렇게 움직임, 무브먼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고 싶어요. 지코가 했던 음악 지코가 이런 걸 했다라기보단 지코로 인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있잖아요. 되게 큰 꿈이다. 네, 좀 그런 사실은. 거 한번, 네.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은 후배들 아니면 동료들도 지코에게 영향받아가지고 아 랩을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좀 생기더라고요. 아니 2015년 정말 잘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2016년 한 해 동안도 두 분 다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한 곡 좀 청해보고 싶은데 예. 다음 곡 소개를 좀 해주세요. 다음 곡은 여러 아까 전에 계속 언급한 19금 굉장히 야한 노래인데 이제 스케치북 버전으로 굉장히 이제 클린하게 재탄생한 저 지코의 유레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이에요. 아예 처음.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 곡을 청해 보면서 오늘 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지고 싶어 내 위를 마음 속에 느껴 한 달라 가지고 너 줄줄 따라다니고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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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eka 소방차를 불러 화제의 중심은 육가래 가만히 있어도 내 맘이 너 자꾸 과시해 아까워 다 남자들 여자친구로 남기에 떠난 여성은 뜻밖의 영감을 줘 좀 반칙한 상상 얼마나 좋아 만지고 싶어
성공과 감비요 괴력이 넘쳐 흘러내리는 중 드디어 깨달았어 You are so beautiful And I say you're a girl 19금 딱지로도 널 가릴 순 없지 오늘 하루 식사답게 사긴 끊었지 번지하고 싶어 폭신한 네 꿈속 위에 나치 벌게 저 술 안 먹으면 shit 이제도 사실 구입과 자랑해 그 영역을 파티 위서 감안해 존재가 풍기 몰라쳐 나도 양다른 모델 양심이 가채 거는 몸에 박근하고 많은 맘에 소리 너무 만지고 싶어 깨달았어 You are so beautiful And I say you're a cook Sexy Can you be my shit sexy 느낌 없는 애기들 그만 얻기 적대 여쭤볼게지 How did you get that 꽉 찬 너의 맘 난 훔치고 싶어 All day long day 자주 썼은 자를 원해라 All day 권장하고 돈 잘 버는 용기 Monday to Sunday 너랑 같이 있어 sexy 하룻밤은 다음날 뭐라고? You're a cook Get that ass, so you are so beautiful, and I say you record. 자, 이번에 보실 분들은요, 2016년 이 가요 쪽에서 감성을 아마 이분들이 접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부터 이분들은요. 콘서트를 하면은 정말 다 매진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가요 발라드, 인디 발라드라는 새로운 장르가 아마 이분들 때문에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개를 해드리죠. 어반자카파의 노래입니다. 이제 무색해져
자, 2016 감성은 우리가 접수한다. 어반자카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반자카파의 리더 권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반자카파의 홍일점 조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반자카파의 박용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네. 이제 어반자카파를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얼굴을 못 알아본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제는 많이들 알아보시죠. 아직도 친구. 많이들 못 네. 알아보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네. 잘 알아보시고요. 저희는 정말 편하게 이런 네. 사람 많은 밥집, 뭐 술집, 네. 뭐 백화점 편하게 다닐 네. 수 있어서 편하게 너무 좋아요. 다니고. 아, 진짜 못 알아봐요. 솔직하게. 네, 정말이에요. 네, 진짜로. 아, 그래도 용인 씨는 좀 알아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네, 뭐 턱수염도 좀 있고. 막 특징 같은 게 있으니까.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일 씨, 그 다음에 저. 저는 진짜 이렇게 막 같이 있어도 순일 씨 뭐 사인해주세요 한 다음에 저는 옆에 서 있어요. 뭐 여자친구신가봐요, 막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냥, 약간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아니 너무 편하죠. 왜냐면은 다른 이제 동료분들은 이제 뭐 밖에서 뭐 술 마실 때 뭐 사적인 얘기하기도 좀 불편하고 알아보고 이러니까 힘들어하는데 네. 전 너무 편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사적인 얘기 많이 사적인 얘기 많이 해서 진짜 아니 사실 네. 저는 오히려 보통 그 이렇게 여기를 가리면은 마스크를 쓰고 막 연예인분들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려도 저는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한번 이마를 가려봤더니 모르시는 거예요. 특이한 경험이다. 나는 좀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네. 아니 얼굴은 몰라도 어반자카파의 음악은 다 한 곡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일단 저희가 오랫동안 굉장히 중간 정도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곁에서 너무 계속, 큰 욕심 부리지 않고 큰 욕심 부리지 네. 않고 계속 앨범을 발매를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위치 꾸준하고 잔잔하게 꾸준하고 네, 잔잔하게 이렇게 계속 유지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당히 세련되기도 하고 네, 막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가수 같지도 않으면서도 뭔가 계속 신인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도 막 잘 모르겠는데 막 약간 알 것도 같으면서 막 이런 SNS에 느낌. 추천하기도 네. 좋은 가수이면서도 네. 여러 가지로 내가 이 가수를 안다 그러면 누구지? 신선하다라고 하면서도 나도 알아 이럴 것 같아 네. 막 새벽 감성 막 이런 걸로 SNS에 올리기 좋고 이래서 맞아 아무래도 아니 진짜 음악계 관계자분들의 말을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어반자카파를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적당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류, 비주류의 경계 선상을 애매하게 걸쳐져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디 발라드, 인디 가요라는 장르를 개척한 그런 팀이다. 네. 개척이라고 하니까 되게 막 있어 보여서 얘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좋으세요? 네. 저는 부담스러운데 해나시는 좋으신 걸로 네. 저희는 사실 뮤직 페스티벌 이런 데도 참여를 네. 할 수 있고 그렇죠. 뮤직뱅크에도 네. 또 출연할 네.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부르시면 네. 이쪽으로 가고요 이쪽으로 부르시면 이쪽으로 가고 네. 해서 이렇게 사이좋게 평화주의자로 야. 이렇게 네.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의는 박쥐 같은 팀이라고 얘기를 앞서 불러주셨던 곡 코끝의 겨울 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거리에서 이제 이 노래가 요즘 막 나오더라고요. 아 겨울 왔구나 라는 생각 들어요. 어반자카파 세 분이 추천하는 겨울 노래 하나씩 좀 짧게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한국시험 뭐 추천을 좀 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소라 선배님 노래 중에 네. 겨울 이별이라는 곡이 있어요. 슬프네요. 겨울 이별? 네. 겨울도 늘 막 캐롤 아니면 신나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 겨울에도 계신 커플분들도 헤어질 수도 헤어지고 추웠을 네. 때 헤어진 만남이 있으면 네.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1월 1일 날 그러니까 1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면 더 많이 헤어지신대. 그러니까 연말에 급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가 해가 딱 연말 혼자 보내기 싫으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얼굴이 아니네 뭐 이러면서 그렇죠. 통계청에서 그게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래요. 그럼 그 노래 한번 네, 짧게 네. 겨울 눈이 투명하게 춤추네 너무 평화로운 오후 네, 예. 진짜 참
아니 보통 혼성 팀 하면은 제일 고음 파트를 여성이 맞잖아요. 이 팀은 제일 높은 파트를 내요 항상. 네. 뭐 현아 씨랑 비슷하게 하고요. 네. 좀 더 높을 때 높은 걸 시킬 때도 있어요. 네, 현아 씨가. 참 특이해. 네. 현아 씨도 한 곡 좀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아무래도 또 겨울에는 강수지 선배님의 혼자만의 겨울. 아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 네. 네. 근데 강수지 선배님하고 느낌은 좀 달라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치 되게 상큼한 노래. 제 스타일로 할게요. 네. 한 눈이 소리 없이 소리가 너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너무 너무 한 눈이 소리 없이 내려 내 마음도 하얗게 물들어가고 너는 지금 어디에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건지 나는 궁금해. 현숙 예. 버전으로. 약간 느낌이 현숙 버전. 현숙 버전으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 예, 이렇게. 자, 좋아요. 이번에 용인 씨. 네. 뭐 겨울 노래.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노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잭스키스 선배님들의 커플이라는 노래. 아, 이 노래 좋지. 네. 제가 살짝 부르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All love 하면 여러분들. All love 왜 이제서야. 서서야 많이 외롭던 나를 찾아온 거야. All love, all love 너를 사랑. 아 여기까지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이 2016 네. 내가 접수한다 전해라 특집이에요. 네. 자 어반자카파가 인디 가요, 인디 발라드의 대표 주자로 2016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좀 사랑을 받을까요? 2016년에는 아까 지코 씨가 얘기하셨듯이 좀 랩이 좀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5월달에 앨범 빈지노 씨가 또 개시라는 네. 노래 피처링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작년 5월에 네. 그래서 피처링을 해주셨었으니까. 이번에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래퍼분들과 함께 어떤 콜라보 같은 걸 해서 흐름을 타서 네, 그분을 타서 같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나 그 콜라보 너무 기대된다. 약간 네. 힙합이 앞으로도 좀 강세일 것 같다. 아 힙합이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힙합 감성이에요 요즘에. 발라드 쪽에서는 어떤 게 좀 트렌드일 것 같아요? 발라드는 쪽에서는 오히려 담백한 것들이 예. 딱 저희 같은 가사가 잘 들리고 네, 가사가 잘 들리고 이렇게 네. 편곡도 정말 목소리 중심, 가사 중심으로 가는 게 어쿠스틱하고 약간 네. 네. 아무래도 훨씬 더 호소력이 짙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예 힙합이거나 네. 아예 발라드거나 아, 저희는 두 가지를 다 해보려고요. 그래서 네. 2016년 아, 두 가지를 섞어서? 네.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래퍼분들을 약간 네. 소환을 해서 좋아요. 알겠어요. 바로 이 무대를 청해보면서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as the morning dew. Darling, when the morning comes and I see the morning sun, I wanna be the one with you.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up, we try. EDM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의 개척자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2015년 한 해 동안 또 예능 프로를 통해서 많은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죠. 자, 예능 음원계 신흥 강자 4인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EDM 프로듀서 박명수, 그리고 그의 동료 유재환, 트로트의 여왕 홍진영,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주인공 신인 가수 수미골 김수미 씨의 무대입니다. 아 여보, 밥안 주고 뭐 하는 거야? 아 빨리 밥 좀 줘.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엄마. 아 여보. 밥 줘. 빨리 밥 달라고! 밥 줘! 우리 남편 30대 때문에 난 정말 고개가 돌아. 우리 딸은 시집 못 가 돈지가 돌아 죽겠어. 우리 아들 열심히 놀아 고개가 돌아 죽겠어. 우리 엄마가 항상 구하고 서 있어. 언제나 너의 밥 챙겨주려고 또 서 있어. 여보가 항상 여기 서 있었어. 악력사처럼 쉬지 않고 뚫고 있는 것이 엄마들의 삶이지. 자꾸 뚫다보면 정말 꼭지가 돌아. 꼭지가 돌다 돌다 보면 정말 뚫어버리겠어. 아 여보 꼭지가 돌아. 여보 더 왔으면 밥 줘. 엄마 밥 줘. 밥 줘. 밥 좀 주라. 우야 강요라 밥 좀 주라. 우야 강요라 아니 여보, 아니 김수민 씨, 밥 안 주고 춤만 추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 밥 줘. 밥 안 줘요? 안 줘. 아 나 진짜. 아니 몇 시간째 똑같은 반찬이냐고 이제. 엄마 밥 줘. 누구라. 여보, 밥 달라고. 우리 남편 삼식이 때문에 남편 꼭지가 돌아. 돌아. 우리 아들이 친해져 돌아 동주가 돌아 돌아. 우리 딸은 시집 못 가지 못해 꼭지가 돌아. 돌아. 뚝딱. 열매는 수미 수미 나타나. 우리 아빠가 내일 한 것도 안 하고 언제나 나의 밥을 챙겨주려
저녁과 처처럼 죽지 않고 끓고 있지만 엄마들의 그게 삶이지만 너무 힘들어. 자꾸 돌다 보면 꼭지가 돌아. 꼭지가 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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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아니 김동희 씨 밥 언제 줄 거야? 엄마 밥 줘.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어. 밥 먹어. 우야 하노라 우야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 우리가 접수한다. 자, 이 한국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신인 가수 수미굴 우리 김수미 선생님. 자, 그리고 정말 자칭 EDM 최강자 박명수 씨, 그리고 크로티 왕 홍진영 씨, 유재환 씨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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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일단 선생님 대표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정말 제가 예. 노래를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TV 보면서 참 가수들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이런 무대에 큰 무대 쓸 줄은 모르고 장난삼아 내가 죽기 전에 내 음반 하나 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일을 이렇게 크게 벌렸어요. 근데 아마 편집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아, 이 무대요? 예. 아, 이 무대가 왜 편집돼요? 마지막에 선생님 쭉 넘어지는데 전 마돈난가? 막 이런 느낌 들었었다니까. 아, 정말요? 오,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아, 마지막에 넘어지는 안무는 제가 짰어요. 아. 네, 엄마가 쓰러졌다 힘들어서. 아, 그게 안무였구나. 전 진짜 쓰러지신 건가? 말해 걱정했어요. 아니, 아니. 아니었구나. 제가 짰어요. 아, 마돈나도 선생님 나이에 이렇게 못할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아니.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네 분이 함께 뭉치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나를 돌아봐라는 KBS 아까는 불어 있어요. 예, 예능 프로그램. 예. 거기에서 이제 김수미 선생님 좀 좋은 추억도 만들어 드리고 평생 꾸미셨기 때문에 제가 네네. 또 EDM과 그 컴퓨터 음악을 하기 때문에 저와 유재환 군이 같이 좀 이렇게 비웃냐? 아니야. 너무 좋아서 그래. 난 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아니 컴퓨터 음악 아니야? 나는 음악 하면 안 돼. 아니 됩니까? 좋아. 아니 저 고등학교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학연 지원 따질 겁니까 지금? 내가 언제 그런 걸 따졌어요? 정말 명수야, 내용 증명 보냅니다. 명수야 예. 조심해. 알겠습니다. 잘려 예. 우리 편집대. 예, 예. 유재한 군도 작곡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하고 녹화하는 잘하죠 노래. 녹화를 하는 도중에 선생님께서 아이디를 주셨어요. 압력밥솥 어머님들의 어떤 삶과 압력밥솥 예, 고뇌를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또 EDM 금방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재환 군하고 뚝딱 해가지고 하루만 쭉 뽑잖아요 그냥. 반나절이요. 반나절 예, 예, 뭐 이렇게 샘플도 많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좀 빨리 좀 뽑아서 네. 선생님께 드렸고 네. 선생님을 또 가수 트레이닝을 시키는 분이 바로 또 우리 홍진영 씨예요. 아~ 홍진영 씨가 또 참여하게 돼서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노래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 이게 곡 예. 그러면은 다 이게 맞는 거 이게 곡 제목이 압력밥솥이에요? 네. 예. 아 가사는 그래서, 제가 썼어요. 아 그래서 예. 오늘 꼭지가 돈다고 계속. 예, 그래서. 지금 꼭지가 돌지 않게끔 세워놨어요. 아직까지는 안 돌았거든요. 그렇구나. 아니 박명수 씨가 이제 프로듀서잖아요. 네. 프로듀서로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예요? 특별히 신경 쓴 건 없습니다. 어차피 기계가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유재한 군이 그 오토 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음정 박자 나간 거 잡아주는 거 전문입니다. 이분이 네. 엔지니어 출신도 하고 네. 작사 작곡 다 하게 이분이 다 컴퓨터를 만져요. 아 재환 씨, 예. 신경 쓰고 좀 힘들었던 부분은 뭐예요? 아 정말 큰 대수술이었다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네. 아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아는 그냥 저희만의 이거. 것입니다. 아 예 그냥 아입니다. 너무 네. 여성스러웠어요 지금. 아, 예. 여성은 아닙니다. 예? 남성입니다. 네네. 근데 되게 뭐랄까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가 네. 작업하는데 조금
조금은 힘들었어도 되게 그 기분 좋게 네. 열정적으로 작업했던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힘들었더라는 네. 거 굉장히 좀 어떤 애조띠 에스틴. 그 키가 예를 들면 노래의 키가 G 키라면 선생님께서는 A 키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라 네네. 네. 그래서 오토튠으로 예, 기계로 이제 돌린다 하잖아요. 저 네. 과학 기술의 네. 결정체로. 네 맞습니다. 저희 네. 녹음실이 그 최첨단 기계를 씁니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정말. 항상 업그레이드를 뭐 3시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아, 예. 독일에서 나온 거 바로 저희 장비를 3시간에 한 번씩. 네. 근데 그거는 제 돈으로 삽니다. 네네. 진혁 씨 네. 사실 예능 음원 최강자가. 진짜 촉이 좋은 사람이 박명수 씨예요. 오, 네네. 진짜 예능 음원은 제일 느낌이 이 감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박명수 씨 어떤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아,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닌가요? 아, 그럼요. 본인을 다 한번 본인을 평가해 본다면 그런 그 좀 커머셜한 그런 감이 좀 있죠. 예, 제가. 맞아. 무슨 셜한? 커머. 왜 이렇게 물어봐? 넘어가면 되는데. 아유, 얼마나 배웠다고 아주. 아, 근데 진짜? 재미색은. 인터넷에 다 있는 건데. 아주 느낌이 진짜 좋아. 아니, 저는 그 사실 그 공부를 좀 많이 해요. 예, 음악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진지하게 진짜. 그리고 뭐 저 일주일에도 뭐 한 100여 곡씩 모니터를 하고 EDM 노래를 계속 저 우리나라에 있는 일보다는 이제 외국에 있는 거 많이 듣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만들어보고 지우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또 잘 아시겠지만 뭐 마스터링이나 믹싱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이제 영국이나 이런 외국으로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에 좀 완성도가 뛰어나면 제대로 한번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네. 나도 영국 가서 녹음 다시 하고 싶어. 건강이 허락되면요. 최순단 자고 갑시다. 네. 아니 마지막으로 스케치북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예. 네. 신인 가수 수미골로서의 꿈 혹은 김수미로서의 꿈은 뭔가요? 아, 저는 그냥 별다른 꿈 없고요. 네. 유열의 스케치북 지금 몇 회째죠? 지금 이제 301회째예요. 그래서 400회 특집에 제가 또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뭐 꿈은 그렇게 야무지지 않아요. 400회 특집 때 정말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기분이 묘하네요. 만약에 400회 특집 정도가 되려면 스케치북이 한 10주년 정도. 네. 그때 한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아유. 왜냐면 송혜 선생님도 네네.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역시 그 S 나오셔서 머리가 도네. 그 정도까지는 활동하고 싶다. 그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무대 설 수 있으면 네. 지금 한 얘기를 10년 전에 한 얘기를 한번 틀어 놓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시려면 네. 다른 거보다 네. 건강하셔야 돼요. 네. 네. 아, 욕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앞으로 또 네 분 그 활동하는 모습 정말 기대하겠고요. 오늘 네 분은 또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무대를 멋지게 꾸며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수질 검사로 왔어요. 내가 왕이다. 저와 함께 또 변함없이 계속해서 제 옆을 지켜주고 계시는 정말 스케치북의 여신입니다. 그분을 불러보도록 하죠. 박선요원! 아유, 아유, 예. 아 여러분, 2016년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진짜 지선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돼요. 예, 예, 예.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 지가 스케치북 1회 때 같이 했었거든요. 오. 1회 때도 여기 제 옆을 지켜줬고 또 지금 예, 이 301회 때도 옆에 네. 또 지켜주고 계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 자, 오늘 수질 검사 또 저희 해야죠. 아,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 네. 뭐예요? 오늘 주제는요. 네. 2015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스스로 용서받고 싶은 일, 용서하고 싶은 사람 등 용서와 관련된 에피소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요. 네. 지선 씨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용서? 저는 일단 바로 한번 이분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요. 오, 어떤 분? 유창현님이 유창현 씨 어디 있어요? 창현 씨? 유창현 씨. 지금 손 들어주셨네. 모자 쓰고. 저분이에요. 저분이. 네. 저분이 왜? 박지선의 못생김을 용서하노라. 야,
야, 야라뇨, 야라뇨. 아니, 아, 잠깐만. 예, 예, 와, 예. 청현, 와. 아, 예. 우리 또 근데 박소우님이 유희열의 음란함을 용서하노라. 아, 제가 저는 진짜로 사실 보여지는 것만 그렇죠. 방송에서는 일부러 그러는 건데 진짜 집에 돌아갈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요. 어, 내가 왜 방송에서 정말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했을까 하면서 직업적인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지선 씨 이런 네. 분도 계시면 이런 분도 계세요. 어, 뭐요? 켈리 씨는 네. 박지선보다 내가 더 예쁘다고 착각하고 살았다. 이걸 좀 용서받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착각하고 내가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오만했던 거를 좀 그렇죠. 용서받고 싶다. 난 지선이보다 내가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이신 거죠. 근데 직접 보고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켈리 씨가 일단 어디 계세요? 켈리 씨가. 켈리 씨. 네. 어디 계세요? 저를 보고 이제 회개를 하신 거죠. 켈리 씨가 자기를 용서한 거 어디 어디 어디? 어, 아 그럼, 저기. 어, 어. 예. 자 어떤 분이 또 용서를 예예 예. 이 커플 또 특이해요 어디요 이세원님이 네 소개해주세요 네. 세원 씨 이세원님 내 옆에 있는 여자친구야 사실 유희열의 스케치북 너랑 처음 온 거 아니야 전 여자친구랑 보러 왔었어 나 좀 용서해줘 이세원님이 네 미스터 이세원 예 원 아니 근데 여기 옆에 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봤더니 사랑하는 내 남친아 사실 나도 전 남친이랑 같이 왔었어 용서할게 너도 용서해 주렴 김나영 예 이스터 이세원 and 김나영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두 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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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저쪽에 자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 문제 두 분 일단 본인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분 다 같이 일어나시면 네. 너무 네, 안녕하세요 24살 광명에 사는 이세원입니다 아, 어디 사는지까지 또 굳이 안 물어봤는데 광명 사는 이세원 네 나영 씨는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사는 김나영입니다 광명과 안양에서 이거 솔직히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용서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세원 씨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언제 오셨던 거예요 네. 2010년도인가 힙합 나이트 할 때 그때 전 여자친구랑 왔었습니다. 나영 씨는요? 저도 비슷한 시기에 왔다. 그 사실을 지금 여기서 오늘 처음 밝힌 거예요? 예. 어, 근데 서로 깜짝 놀라진 않았어요 혹시? 아니, 말했는데 자기도 왔다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아. 약간 그때 듣자마자 심경은 어땠어요? 아 똑같은 애구나. 아 나랑 똑같은 애구나 네. 아니 그러면은 오늘 신청은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뭐라고? 그냥 뭐, 좀 뽑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친구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 스케치 못 봤을 테니까 한 번도 너무 보여주고 싶어 나는 본 적이 있지만 네. 재밌는 건데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인 거죠 네 그 얘기 들었을 때 나영 씨는 어땠어요? 스케치 보러 가자 그랬을 때 오늘도 가구나 오늘도 가는구나 예전에 왔었는데 내년엔 그... 누구랑 갈까? 아, 아 센스 있어 아 좋다 또 저런 면에 바라신 거죠 맞죠? 그렇다고 빨리 얘기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 두 분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원 씨 나영 씨 내년에는 둘이 또 같이 와야 돼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분을 예. 좀 어? 어? 이걸로 마지막 이걸로 마무리를 딱 지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은정님이 예, 예, 예. 엔딩을 요걸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용서의 정의를 용서 야. 이행시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한번 해보는 예, 예, 거예요. 예, 예. 아셨죠? 자 하나 둘 셋 용! 용서는 서! 서로 해야 용서지. 아 맞아요. 맞아요. 서로 해야. 맞아요. 용서는 서로 해야 용서인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용서를 또 보내주신 분들 봤는데 네. 저는 오늘 또 어떤 분 좀 선물 하나 드려볼까요? 한번 또 드려야죠, 저희가. 네. 저는 또 유독 좀 기억에 남는 커플이 있는데 그분들께 네네. 드릴까 봐요. 용서와 힘든 고백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솔직히 어두운 곳에 앉아 계신 네. 우리 나영 씨 커플, 네, 나영 씨, 세원 씨 커플께 우리 예. 용서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2016년 저희가 돌이켜보면 2015년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개인적인 맞아요. 일 빼고라도 세상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참 용서, 이해 그거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아요. 네. 일단 그러려면 이해부터 해야 돼요, 정말. 그렇죠? 다르다라는 거 이해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자, 2016년에도 지선 씨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박선 씨께 박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악은요, 제목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좀 겨울만 되면 꼭 생각나는 노래 중에 한 곡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월 1일에 제일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2015년을 좀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한 곡이기도 하죠. 12월 32일 오랜만이죠. 별의 무대입니다. 기다리면 된다고 기다렸던 만큼 우리
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별입니다. 네. 한동안 방송에서 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정말 네, 오랜만에 무대 네, 서시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어때요? 너무 그리웠고요. 일단 네네. 사실은 가수이고 노래를 항상 네,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무대에 대한 그리움이나 갈증은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면 저는 이제 또 지금 엄마의 삶을 네. 또 살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삶이 조금 뭔가 욕구 불만에 사로잡히고 좀 이렇게 슬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 혹시 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계실까요? 당연히 계시겠죠.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많이들 오세요.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이 아이를 키우는다는 일이 진짜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언제 내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너무 멀게 네, 이제 느껴지는 조금 거죠. 내가 무대에 섰었나? 이런 생각. 그래서 좀 약간 TV를 보거나 이제 스케치북도 너무 이제 애청을 했지만 이 무대에 제가 와서 다시 가수로서 별로서 설 수 있다는 게 진짜 좀 꿈만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너무 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네. 예, 이것도 인연이고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아이고 잘 들어왔다고 박수를. 네. 아 네. 아니 12월 30일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한 13년? 14년 정도 만에 이번에 별 씨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별 씨가 새로운 노래를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바로 겨울 노래가 나왔어요. 제목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목이 매일매일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네. 이게 매일 자꾸 뭔가 날짜 이런 뭐 그런 그런가요? 거에 시간과 관계된 이렇게 예, 네, 되네요. 오. 매일매일이라는 노래. 그러면은 저 누구랑 같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멋있는 남자 보컬 그룹과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봤어요. 여러분들이 네네. 너무 좋아하실 것 어떤 같아요. 어떤 분들인데 그분들이? 스위스로 오빠들. 아니 스위스로 진짜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상상이 안 되긴 해요. 네. 스위스로와 별의 느낌은 어떨지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스위스로입니다. 반갑죠 스위스로. 안녕하세요. 자, 스위스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스위스로 진짜? 네 저기 작년 2015년이 저희 데뷔 10주년 되는 해였거든요. 아~ 그래서 콘서트 10주년 기념 콘서트도 하고 네. 또 앨범도 4집 파트 2라고 해서 이제 4집의 완성을 짓고 네. 네 그렇게 보통 해서... 10주년이 됐더라고요. 박수가 막 나오던데. 아 10년 동안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때 정말 상상 못했는데 네. 감사하게 네. 아. 10주년에 마지막에 이렇게 또 별 씨랑 네. 이렇게 또 좋은 노래를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기뻤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고. 아니 근데 네. 진짜 어떻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연락이 왔어요. 네 제가 네. 러브콜을 오. 너무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왜 그 정말 멋있는 가수 많은데 왜? 아 일단은 제가 사실은 예, 콜라보 이 음원을 적지 않게 작업을 했었는데 네네. 이 남자 그룹하고 그쵸, 해본 그죠, 게 사실, 이제 처음이었어요. 한 번쯤 그 왜 머라이어 캐리랑 보이스투맨처럼 오. 너무 많이 갔어요. 오 진짜 너무 많이 네, 갔어요. 아 죄송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좀 들으시는 분들이 예, 저 뭐 예, 좀 좋아해 주시고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하셨으면 좋... 아니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네. 진짜 네, 네 스위스로가 정말 오랜만에 또 여기 스케치북에 나오셨는데 나오신 김에 우리 아카펠라 한번 들어야죠. 아, 사실 네? 우리 좀 겨울 좀 좀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노래 한번 살짝 들려주세요. 아, 그러면 좀 쓸쓸한 겨울을 좋다. 느낄 수 있게 네.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도무지에서 무난까지 사랑을 다시 사랑하게 되던 그 일이 참 쓸쓸한 일일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너무 좋죠. 저 밝은 노래는 없어요? 아, 1월 1일 방송인데. 아, 그렇구나. 아, 너무 좋죠. 어, 말을, 예, 아, 신년에 너무 좋죠. 예. 너를 사랑해, 사랑해. 나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언제나 그렇게 있어줘 그대 때문에 기쁜 내 마음을 알아줘. 와. 좋다. 너무 좋다. 2016 내가 접수한다 전해라 라는 지금 저희가 특집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사실 네. 몇 해 전부터 콜라보레이션이 진짜 뭐 완전히 트렌드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2016년도의 콜라보 열풍 좀 어떻게 이어질까요? 어때요? 스위스로가 보기에. 여전히 계속 많아질 네. 것 같아요. 뭐 아까도 이제 지코 씨도 나오시고 했지만 네네. 힙합과 어떤 다른 장르 간의 어떤 교감도 많아지고 그룹과 그룹끼리도 뭔가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남성 그룹이라고 꼭 여자 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그룹 대 남성 그룹 네. 뭐 이런 식으로 콜라보를 할 수 콜라보의 네. 지평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좀 유일 씨가 들어요. 말씀하셨던 그 흔한 남성 중창단이 모여서 합창단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저희 스위스로 뭐 노을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VOS, VOS? 다 같이 친구들이니까 네. 전혀 얘기된 건 없습니다. 아, 네 전혀 없습니다. 아, 네. 그냥 방송에서 바람, 얘기하는 거죠 뭐. 오 네. 아니 진짜 별은 올 한해 만약에 딱 한 분과 어떤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다면 스위스로랑은 했으니까. 네. 아 저 이렇게 식상하게 하고 싶진 않은데. 네. 진짜로 야, 네 정말 진짜 한번 아, 목이 메었어요. 진짜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아 저랑? 저는 이렇게 유희열 씨가요 음악이랑 뭐 그냥 이렇게 통째로 다 너무 좋아요. 통째로? 음악도 좋고 사람도 좋고. 아니 무슨 그런 이상한 의미 이상한 의미 아니고요. 네. 그냥 말씀하시는 거 뭐 이렇게 인품 인품도 좋으시 외모 네 개그 코드도 좋으시고 외모 몸매. 네, 몸매, 음악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방송이든 뭐 뭐든 뭐 그냥 작업이든 뭐 이렇게 같이 뭔가 만나보고 아무튼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뭐 같이 뭔가를 해보면 너무 직접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진짜 감흥 없이 얘기한다. 아니 진짜 진짜로 좋아요. 진짜로 좋고 너무 또 좋아하면 예 네, 제가 이상하니까. 아유 왜냐하면 저도 항상 만나뵙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에게 재수 씨니까 또 하하 씨가 네. 또 항상 진짜 요즘 사랑꾼으로 막 거듭나고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막 둘이 무슨 촛불 켜놓고 막 어우 결혼 기념일이니까 결혼 기념일로 그런 거 해야 잘해줘요. 돼요. 하가? 네 정말 잘해줍니다. 어때 어때 하 남편으로서 매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지 이렇게 막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결혼할 때 좀 너무 의외의 조합이었다 보니까 관심을 조금 이렇게 받다 보니까 괜히 저렇게 막 유난을 떨고는 쟤들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라고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아직까지는 무리 없이 너무 사이좋게 잘 살고 저희는 좀 뭐라 그러지? 막 이렇게 턱 깨고서 막 서로를 막 바라보면 너무 사랑하고 막 너무 이뻐 죽겠고 이런 커플이 아니라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파트너 정말 이렇게 동반자 친구 같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뭐 짝꿍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아니 둘이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뭐라 그러죠? 한 명 한 명을 봐도 행복해 보이는데 둘이 같이 있을 때 훨씬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딱 바로 이 두 분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신 두 팀이에요. 먼저 2016년 계획 스위스로 먼저. 네, 2016년 네. 저희도 콘서트와 방송과 네. 예. 그 별 씨가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듯이 제안 해 주시는 모든 곳에 열심히 가서 노래할 겁니다. 아, 진짜요. 아. 행사 같은 뭐, 거 같이 해 주시면. 그렇죠. 네. 좋다. 그런 제가, 것 같아요. 뭐 가릴 처지는 아니고. 예. 제가 행사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어. 네. 다음 주에 모란시장에. 아, 좋습니다. 좋아요. 나 모란시장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거기 볼 것도 많고 네. 모란시장 가시면 그 네. 시장 물건으로 막 받고 선물 받는 거죠.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냥 좋아요. 가보면은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도 잘하면 주어질 거예요. 자, 별 씨의 계획. 저는 사실은 이 상반기는 이제 신곡과 또 제 정규 지금 앨범을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너무 네. 정규를 낸 지가 오래가 돼서 네. 여러분들께 좀 알찬 앨범을 좀 만들어서 예, 할 때
유열 씨가 꼭 곡을 한 곡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이게 제 뜻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드림이 또 동생을 좀 아. 생각하고 있어요. 네, 둘째를. 네. 이제 뭐 터울이 너무 지면 또 안 좋다고 해서 겨우 살을 뺐는데 이제 또 다시 아 그렇죠 둘째 네 다시 또 예 네. 우리 하하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하하 힘내 아 하하가 힘내야 돼 알겠습니다 마지막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에 좀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새해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여러분들 일단 새해는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저에게도 2016년이 참 바쁘고 알차게 보내야 하는 네, 그런 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같이 힘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해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두 팀께 감사드리고요. 예, 별과 스위스로가 함께한 매일매일을 청해보면서 예,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얀 눈이 떠나는 밤이
내게 돌아와. 2016년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요. 행복하세요. 매일매일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양치하세요. 매일매일 쾌변하세요. 쾌변. 매일매일 사랑하십시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